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하, 드디어 완성했다. 아, 처음처럼 인조인간, 아니 복제인간을 만드는 방법을 드디어 완성했지. 이 기술만 있다면 나는 세계 정복도 이룰 수 있을 거야. 아하하하. 뭐가 팡. 자, 그러면 실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제를 해봐야겠군. 그러면 사람을 찾으러 한번 가볼까. 오. 오늘 봄수가 아파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을 텐데, 봄수가 입원해가지고. 아휴, 이따가 요루루가 유치원 다녀오면은 밤늦게까지 혼자 요루루 두기 좀 그러니까 빨리 그냥 회사 조퇴했고 집에 가서 요루루 챙겨줘야겠다. 아휴, 이따가 한 시간 뒤면은 요루루가 유치원 다녀왔겠네. 아휴, 집에 이제 아무도 없을 텐데. 오늘 좀 빨리 왔어 회사에서. 아유, 급하게 나갔네. 집문 열고 갔네. 아휴. 오늘 회사도 빨리 끝났으니까 오늘 집안일 해야겠다. 아이고, 뭐야 이거. 이거 여보가 이거 쪽지를 남기고 왔나? 읽어볼까? 사랑하는 여봉에게. 봄수가 아침부터 열도 나고 감기도 심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조금 많이 늦을 것 같으니까 요루루가 유치원 다녀오면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서 밥 줘요. 이따 저녁에 들어갈게요. 사랑해요. 아, 그리고 오늘 맛있는 직화구이 해먹으세요. 아, 아유, 직화구이라. 나 봄수가 아파가지고 이거 큰일이야 이거. 아유, 병원에 좀 입원을 오래 해야 된다던데. 에이, 일단 요루루 오면 맛있는 거 해줘야겠네. 일단 집안일부터 해볼까? 일단 빨래부터 할까? 아니, 바닥부터 쓸까? 에이, 그게 좋겠다. 컷. 밀린 설거지부터 해야겠네. 그게 좋겠다. 아, 이거 설거지 오랜만에 해보는데 이거. 에이, 밀린 설거지부터 해야지. 아이슈크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슈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슈크림. 아이스크림 아저씨, 아이스크림 팔아요? 아이, 그럼요. 아이스크림 팔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 얼만데요? 아, 근데 이 아이스크림은 조금 특별해서 돈을 받지 않아요. 와, 진짜 진짜 아저씨 정말 공짜로 아이스크림 줘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아, 뭐야, 아저씨 사기꾼이죠? 아니 아니, 하지만 돈보다 더 싼 걸 받고 있죠. 어떤 거요? 아, 바로 아가씨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받고 있어요. 머리카락은 어디 있으시기요? 그거는 뭐 사업자 비밀이죠. 그래요? 아무튼 그냥 머리카락 조금 뽑아드리면 사주시는 거죠? 아, 그럼요. 여기다가 머리카락 한 올만 뽑아주시면 돼요. 네. 으쌰.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빨리 아이스크림 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다녀왔습니다. 좋았어.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야겠구만. 자, 그러면 이 꼬마아이의 머리카락과 점토를 핫!
이제 요루가 올 시간인데. 다녀왔습니다. 요루야? 아? 어? 그 뭐야 그거? 오면서 어떤 아저씨가 줬어. 아이스크림 공짜로 얻어왔다고? 아아. 에이 그거 이상한 아저씨가 주는 거 먹으면 안 돼. 왜? 아이스크림이잖아. 에이 그렇지. 에이 어쨌든 봉수하고 엄마가 아파가지고, 아니 봉수가 아파가지고 엄마가 병원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 엄마가 없어요. 아 진짜요? 오늘 아빠가 밥 차려줘야 돼. 네. 어쨌든 밥 먹으니까 아이스크림 먹지 말고 이따가 자꾸 내려와. 네. 아빠 밥 차려놓고 있을게. 자 이제 한번 자 밥을 한번 차려볼까? 보자. 여기 여보가 여기다가 고기를 놓고 갔다고 했는데, 아 여기 있다. 이번에 진카구이 해 먹으면 되겠네. 됐다. 이거 누구세요? 다녀왔습니다. 뭐지? 아? 야 요루야. 왜? 왜 또 들어와? 무슨 소리야? 나 이제 왔는데. 내가 헛것을 본 건가 그럼? 아, 뭐 이 친구? 아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 요루. 어떤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공짜로 줬다. 아 장난치지 마. 무슨 말 또 뭐지? 야 어쨌든 아이스크림 먹지 마. 아빠가 밥 차린다니까. 뭔 소리야? 뭐지? 무슨 소리야? 요루야 그러면은 어디든 위층에 올라가 있어. 아빠 밥 차려놓을게. 알았어. 아이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아유 헛것을 보는 건가 내가 지금? 아유. 자 여기다 이제 상을 차린 다음에. 자 여기다가 고기를 올려놓고, 자 고기를 일단 올려놓자고. 요루가 오늘 고기 먹는다고 아주 신나겠는걸. 자 이거 그냥 바로 구워주면 되니까. 아유 요루나 부르러 가야겠다. 야 요루야! 요루! 아 내가 진짜야! 아 걔가 진짜라니까! 뭐지? 아 또 뭐야? 도대체 어디서 들었어 이런게! 진짜 뭐야!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거든? 너 뭐하는 애야? 내가 요리를 하니까! 아 진짜 아빠! 아빠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라고! 아니야 내가 진짜야! 왜 요루루가 두 명이지? 아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라고! 아니야 내가 진짜야 내가! 잠깐만 조용히 해봐. 아니 왜 요루가 두 명이야? 아 모르겠어. 내가 그냥 갔다 오니까 얘가 있잖아. 아니야 내가 먼저 있었는데 이 가짜가 들어온 거야. 잠깐만 그럼 아까 그럼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고 진짜 두 명이 들어온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진짜 누가 진짜 요루루지? 이게 뭐지? 어떡하지? 그러면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진짜 요루루를 찾기 위해서 내가 아빠가 문제를 내지. 어때? 좋아. 그러면은 여기 앉아봐 둘 다. 아 진짜 가짜 소리 가서 앉아. 자 그러면은 자 문제 된다. 자 근데 딸이 두 명인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무슨 소리야? 가짜는 진짜 죽어 이른다고. 아니야 내가 진짜라고. 진짜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아 어쨌든 문제 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요루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나 토끼인형. 토끼인형? 이럴 수가. 그러면은 자 요루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나 아이스크림. 둘 다 맞췄잖아. 그러면은 요루루가 아빠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뭔데? 아빠는 잘생겼지. 아니야 아빠가 얼마나 못생겼는데. 이럴 수가. 맞출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야 딸이 두 명인 것도 나쁘지 않지. 이거 나중에 해결하고. 잠깐만 진짜 어떻게 하지 이걸?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인데. 아니야 내가 진짜야. 야
너 뭐야 빨리 집에서 나가. 내가 진짜라고. 이거 어쩌면 좋지 이거. 야 안 되겠다. 일단 얘들아 유리야. 유리야. 왜? 유리야. 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유 일단 유리야 둘 다 와봐. 둘 다 와봐. 내가 유리야. 야 요리 보는데 네가 왜 가냐? 내가 유리거든. 내가 요리인데 네가 왜 가?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아 이거 여보가 올 때까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왜 이거 얘네가 두 명이 된 거야 이거? 아 이해를 못 하겠네.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진짜 요리를 하니까. 아니야 내가 요리를 하고 무슨 소리야? 아 알았어 일단은 여기에 앉아 있어봐. 생각 좀 해야겠어. 아유 허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하 이거 어떻게 그러지? 아 애들아 일단 싸우지 말고 아이 둘 다 내 귀여운 딸인 것 같으니까 무슨 소리야 가짜로 아빠 딸이 아니지. 내가 진짜라고. 아니야 내가 진짜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가짜는. 아이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빠는 지금. 아 어쨌든 일단은 밥 먹기 전에 저기 싱크대 가서 손 씻고 와. 둘 다 빨리. 아 이거 어떡하지. 아빠 내 토끼니는 왜 여기 있어? 내 거잖아. 글쎄. 아니야 내 거거든.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 거야. 내려놔 그거 내 거야. 이거 내 거라고. 왜 가져가. 네가 내 거야. 토끼니는 진짜 뭐 하는 거야 갔다 진짜. 진짜 내 거라고. 내 거. 내 거야. 알았어. 야 와 진정해. 아빠한테 줘요 그 토끼니 인형. 나한테 줘. 그래 나중에 진짜한테 그럼 내가 다시 돌려줄게. 일단 밥 먹자 얘들아. 둘 다 내 딸인 것 같으니까. 내가 진짜라니까. 내가 왜 저 가짜 때문에 내가 토끼 인형까지 맡겨야 돼. 아 요리 안 주려. 그래. 아 이거 복잡해.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나 이거. 아유 일단 얘들아 나중에 병원 가보면 되지. 병원 가보면 다 알 거야. 의사 선생님 다 알 거니까. 일단은 오늘 아빠가 엄마가 먹으라던 직화구이야. 이거 맛있게 먹자. 자 아빠 구워줄게. 자 이거 가짜랑 같이 먹어야겠어. 아 진짜 일단 둘 다 딸이 내 딸인 것 같으니까 이제 둘 다 먹자. 그래 사이좋게 먹어보자. 자 내가 불을 붙였더니 저 가짜 요루루가 녹은 것 같은데. 요루야 네가 진짜였구나. 그래 내가 진짜라고 했잖아 아까부터. 빨리 토끼 인형 줘. 아 알았어. 그래 이거. 아니 근데 저런 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아이 무서워 죽겠네. 모르겠어. 아 일단 요리야 우리 진짜 딸 여기 이거 고기 먹자. 너 녹는 거 아니지? 안 녹거든 나 진짜거든. 아 맛있게 먹어. 역시 나는 천재야. 내 복제 기술들이 완벽하게 성공했구만. 내 복제 인간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어. 자, 좋았어. 내 복제 인간들아, 나가서 이 세상을 지배해라. 가라. 아니, 날 지배하지 말고, 야, 아니 나 말고, 이러지 마, 나 말고, 멈춰, 내 명령이야, 멈춰면서, 나 말고, 저 가라. 아 그나저나 그 아침에 봤던 요루랑 똑같이 생겼던 그 사람은 뭘까? 벌써 밤 12시잖아? 이제 담요하고 그 봄수가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오지? 왔나보다. 여보 왔어? 아유 나 오늘 아침에 말이야. 어휴 뭐야? 담요가 두 명이고 봉수가 두 명이죠. 진짜가 누구야?